안녕하세요. 주성 한의원입니다. 역류성 후두염 증상으로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흔하게 볼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요새같이 환절기에 증상이 악화되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본인이 역류성 후두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만성 기침, 목소리 변화, 목에 가래낀 느낌, 명치 답답함, 가슴 통증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셔서 진찰을 하다 보면 결국 역류성 후두염이 의심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사실 역류성 후두염은 기본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과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성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호흡기와 관련된 원인으로 인해서 비염, 인후두염, 기관지염, 만성 폐질환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만성 기침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호흡기 쪽으로 검사를 해보셔도 별 문제가 없는데 소화기 쪽 원인으로 인해서 만성 기침이 발생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 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류성 후두염으로 인한 만성 기침인데요. 호흡기 쪽 원인이 없는데 만성적으로 기침 증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항생제, 소염제, 진액어담제 등의 약물을 써봐도 기침이 낫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침은 보통 캑캑거리는 잔기침이나 마른 기침이 많지만, 간혹 한번 기침이 시작되면 숨도 못 쉬게 콜록거리고 계속 이어지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성 기침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환자분께서 평소에 소화불량, 속쓰림, 신물이 자주 올라오고 속이 메스껍고 구역감이 있고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는 등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동반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소화기 쪽 문제를 고려해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후두염 증상은 대부분 야간에 수면 중에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낮에는 주로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 위산 역류가 덜해지는데, 밤에 자려고 누워 있게 되면 위산이 역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식도를 따라서 역류한 위산은 목구멍으로 넘어와서 자는 동안에 인후두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물론 자는 동안에 통증이나 불편감, 기침 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자고 일어나 보면 목소리가 쉬고 갈라지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오래되면 아예 목소리가 늘 변하고 갈라진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을 잘못 잤나, 감기 기운이 있나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늘 목소리가 쉬고 갈라지는 증상이 있다면 역류성 후두염 증상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나 명치 주변의 불편감, 답답함, 막힌 느낌 등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슴 통증을 느끼면 혹시나 심장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누구나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슴 통증이 지속되거나 자주 재발한다면 우선적으로 심장 관련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는데, 이런저런 검사를 해봐도 심장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시는 환자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슴과 명치 주변에 통증, 답답함,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으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가슴 가운데 식도 부위를 따라서 화끈거리는 통증이 나타나지만, 간혹 찌릿거림, 욱신거림 혹은 가슴의 상하 좌우로 어디서든지 연관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사실 역류성 식도염, 후두염 증상은 최근 상당히 흔하게 볼수 있는 질환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 한의사 선생님들도 자주 염두에 두고 진찰을 하시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비전형적인 증상 혹은 무증상의 경우에도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위산 차단제라고 부르는 처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역류성 질환에 위산 차단제를 복용하는 것은 가장 빠르게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의 개선이 없이 이러한 약물만을 복용해서는 결국 다시 재발하게 되거나 여러 번 재발하는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해도 잘 낫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위산 분비를 차단하기만 해서는 급한 불은끌지언정 증상을 완치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후두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잘못된 식사
식습관이나 비만, 음주, 과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원인으로 정상적인 소화기능과 순환기능이 망가지면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소화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과도한 위산이 분비되거나 역류하게 되므로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오물이나 악취가 역류하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소화기능의 회복, 인체 순환 기능의 개선, 자율신경의 균형 회복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다가서는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정상적인 비위 기능을 방해하는 식적이나 담음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슴에 맺힌 우라병을 해소하며 체내 순환을 개선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수생화강을 궁극적인 목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복부나 손발에 경혈을 자극하는 순환침 치료, 그리고 환자 상태와 체질에 맞는 한약 처방 등이 있으며, 심지어 환자의 자세가 나쁘고 등이 굽어진 상태라면 추나요법을 통한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역류성 후두염, 식도염, 증상과 원인, 그리고 한의원에서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증상을 정리해보면, 만성 기침, 목소리 변화, 목에 가래 낀 느낌, 명치 답답함, 가슴 통증, 이러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잘 낫지 않는다면 한의원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